여보! 나 동이 왔어, 동이! 여보! 여보, 어딨어? 나와봐! 나 동이 왔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동일 보다니? 어디서? 아, 새로 뚫은 거래처 근처에서. 아, 그럼 데려오지. 왜 혼자 왔어? 아, 오토바이 타고 휙 지나가는데 잡을 수가 있어야지.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아니, 그나저나 네 언니 어딨냐? 아, 전역하고 있을걸? 이 사람이. 아, 뭐해? 못 들었어? 나 동이 봤다니까. 그래서 뭐? 아, 그래서 뭐라니? 아, 동이 봤다고, 동이. 그러니까 동이 봤으면 뭐? 이 사람이 왜 이래 갑자기? 지발로 나가네. 무슨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어서 손이나 씻고 와. 저녁 다 됐어. 그래도 살아는 있었네. 애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은 초등학생 됐겠다. 되고 말고. 아, 근데 돈 한 푼 없이 나갔는데 애를 키울 수 있었겠냐? 보육원에 보냈겠지? 아이, 그때 언니 보고 도망갔다며. 그럼 키운 거 아니야? 아님 여기로 돌아왔겠지? 그런가? 그럼 애를 키우고 있나? 저기, 거기가 어디야, 오빠? 내가 가서 찾아보게. 그럴래? 너 13동구 삼거리 슈퍼 있지? 응. 그 앞에서 봤으니까 그 일대 그 식당 좀 뒤져봐라, 네가. 응? 알았어.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말고 고모 그리 났어. 아유, 왜요? 동이 찾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한다며. 그럴 시간 있으면 그리나 쓰라고. 네. 고모! 여기는 어떻게... 언니도 동이 찾으러 온 거예요? 고모도 그럼... 당연하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다고요. 고마워, 고모. 난 저쪽 찾아볼 테니까 언니 반대쪽 찾아봐요. 찾으면 바로 전화하고요. 그래. 괜찮아. 고맙다. 물어봐줘서. 오토로 주는 거야? 네. 아유, 녀석.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착할까? 됐어, 이제 그만해. 고맙다, 아가.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아, 잠깐만, 아가. 왜요? 이거 가져가서 같이 사 먹어. 괜찮아요. 어서 받아.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어서 받으래도. 김찬아! 엄마! 아, 엄마 좀 늦었지. 괜찮아. 근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동이야. 고모. 동이야. 너 동이 맞는 거지? 네, 고모. 아유, 이 독한 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연락도 없어, 이거사. 죄송해요, 고모. 내가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준 것도 고맙고. 고모.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김찬아, 힘찬아. 엄마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김찬아, 엄마가 얼마 전에 힘찬이 고모 할머니랑 할아버지 계시다고 얘기했지? 응.
이분이 힘찬이 고모 할머니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고모 할머니. 서임찬입니다. 얘가 그때 그 학이냐? 네? 이름이 힘찬이라고? 네. 할머니가 한번 알아봐도 될까? 힘찬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왜요? 그냥 미안해. 여기 소리 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 일하다 나왔어요. 아, 지금 일이 대수야? 전화해서 하루 쉰다고 해. 죄송해요, 아저씨. 어이구 참, 그 죄송할 것도 많다. 너도 너지만 힘찬 일 위해서도 아주 잘된 일이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걔도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너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요? 그래, 여기 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옷 만드는 일 한번 해봐. 왜? 너 혹시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냐? 감사해요, 정말. 대신 일하시는 분 구하실 때까지는 제가 일할게요.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마침 그 부동산 사장님 아는 사람이 일자리 구하고 있대더라. 그 사람 쓰면 되니까 넌 걱정 말고 네 일 하면 돼. 어서 오세요. 동희 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동희 씨한테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 저한테요? 무슨 얘기요? 우리 회사에 이력서 한번 내보시라고요. 인턴 직원 뽑고 있거든요. 인턴 직원이요? 네. 아이고, 마침 잘 됐네. 그래, 한번 지원해봐, 응? 아, 근데 저 대학을 안 나왔는데요. 아, 역시 그랬구나. 그럼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없어요? 그건 있어요. 그럼 한번 내보세요. 명목상 학력은 무관하니까. 아, 그래, 밑줘야 본전인데 한번 도전해봐. 또 아냐? 실력으로 뽑힐지. 네, 그럴게요. 짐은 나중에 풀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고모. 힘찬이도 잘 자고. 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좋아? 응. 근데 그럼 이제 만두가게 할아버진 못 보는 거야? 왜 못 봐? 볼 수 있지. 아저씨는 이미 우리랑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알았지? 응. 가방은 올려다 줬어? 어. 당신 오늘 수고 많았어, 동희 찾느라. 이리 앉아봐. 내가 안마해 줄게. 그럼 어디 호강 한번 해볼까? 어때? 좋아? 딱 좋아. 그냥 그대로만 해. 안마 말고 동희 찾아서 좋냐고. 말이라고. 명치 끝에 얹힌 게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인데. 그 힘찬이 잘 키웠더라. 누가 아니래. 고사리만한 손으로 바지를 막 털어주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더라고.
그런 걸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으니.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사람 얼굴 화끈거리게. 화끈거리기는 해? 당연하지. 나중에 힘찬이가 이 일 알까 봐 얼마나 겁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잘해주자고. 그럼 되지 뭐, 안 그래? 그럽시다. 8년 동안 못해준 거 두 배, 세 배로 잘해줍시다, 우리. 아유, 그만해, 됐어, 이제. 당신도 내일 출근하려면 힘들어. 오늘은 꿀잠 자겠네, 우리 마누라.